안녕하세요, 오로라예요. 오늘은 신축년 토끼띠의 1월달, 2월달, 3월달의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이 의상 자체가 나비가 수만 마리가 있습니다. 네, 나비처럼 훨훨 나르고 오로라 공주 예쁘게 예쁘게 봐주세요. 87년 정묘생 35살의 토끼띠의 2021년 신수를 말씀드릴게요. 자, 1월의 운세입니다. 노력은 많으나 허무하고 또 실속이 없대요. 그러면 좀 진짜 허무하겠죠? 윗사람과 분쟁도 생길 수 있고요. 또 현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대요. 그러면 아무래도 실직하게 되니까 가정에 불화도 생길 수 있잖아요. 여성은 자녀로부터 근심 걱정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시기에 1월 달은요, 정말 혼란의 시기 같아요. 이 토끼띠가, 정묘생 토끼띠가. 2월의 운세. 몸에 신병이 따르며 형제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가 있대요. 오, 계속 안 좋네. 병원에 입원도 하고 또는 심하면 수술도 받게 된대요. 그러니까 2월 달도 아주 조심. 친하게 지낸 사람과 금전거래로 인하여 이별을 하거나 금전에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2월 달도 조심. 정묘생 토끼띠가 1, 2월 달은 정말 안 좋네요. 3월 달. 일회일비, 결국은 좋고 안 좋고가 교차하는 시기고, 가정에 파란이 생길 수 있고, 부부간에 이별수도 생길 수 있고, 매사에 과감한 전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것도 될수 있게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길은 열립니다. 정묘생의 토끼띠의 1, 2, 3월 달은 정말 돌다리를 두들겨 가시고, 저희 같은 무속 선생님이 필요해요. 이런 시기에는 자꾸 혼란의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내가 노력한 만큼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조상의 조화 속도 있고 또 신의 조화 속 아니면 내 사주의 조화 속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꼭 의논하세요. 75년 을묘생의 47살 토끼띠의 2021년도 1월달, 2월달, 3월달의 운세입니다. 1월의 운세예요. 노력은 많이 하나 허무하고 또는 뭐가 안 이루어진대요, 소원이. 그러다 보면 뭐 식욕도 떨어지고 뭐 건강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여성이면 자녀로부터 근심 걱정. 결국 이제 뭐 시험을 봐서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대학교에 들어간 대학교를 뭐안 됐다든가 이런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시끄러울 수가 있대요. 47살은 뭐 애기들이나 중학생 정도 되겠네. 그런 애들이 뭐 예를 들어 집에 가출도 할수 있고 말썽 부릴 수 있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럼 그때는 부모님이 많이 이렇게 뭐라고만 하지 마시고 일단 타이르면서 애가 어느 쪽으로 갈 건지 부모님이 잘 중심을 잡아주셔야 애들이 중심에 섭니다. 2월의 운세는요, 몸에 신병을 따르면 형제간의 식구간에 배신을 당하거나 싸움이 일어날 수 있대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병원에 입원도 한대요. 또 잘못하면 수술도 해야 되고 또는 친하게 지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하다 보면 손실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인 관계도 이별도 보이니까 아무래도 2월 달까지도 조심해야 되고 3월 달은 일회일비가 교차하는 시기. 결국 좋고 안 좋고가 하나씩 하나씩 그냥 좋다가 안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이렇기 때문에 그냥 그 시기에는 그냥 똔똔히 그냥 현상 유지만도 잘하는 거. 가정의 파란 일을 징조고, 그러니까 가정이 시끄러울 수 있는 징조고, 부부간의 부부 금술이, 그러니까 싸움도 일어나겠죠. 이혼도 할 수 있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소심은 금물입니다. 매사에 적극적인 거. 결국 적극적이게 나가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뭔 일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한 대로 저 사람이 나한테 안 따라준다고 해서 절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마십시오. 본인이 저한테 짜증내면 저는 그 사람한테 더 배를 보매라고 더 짜증내거든요. 데려봐서 말로 받는다고 항상 언행과 행동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63년 개묘생 59살 토끼띠의 2021년도 1월달, 2월달, 3월달의 운세입니다. 1월의 운세예요. 노력은 많으나 허무하고 감투를 썼으나 시속기가 없는 운세래요. 윗사람과 분쟁도 생길 수 있고 또는 아랫사람과 또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열받으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실직한다고. 사직서 싹 쓰면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아픈 거야. 그리고 아무나 저는 장사한다고 생각 안 해요. 다 옛날에 진짜 쌓아놓던 노하우를 전부 다 정말 연구 분석해서 어떤 뭐 치킨집이 됐든 뭐가 됐든 해야 되는데 그냥 치킨집이 잘 된다면 치킨집으로 쫙 해. 커피숍이잖아요. 커피숍 쫙 돼. 그럼 누가 손해보겠어요? 같이 한 분들이 다 손해인 거예요. 소비자는 좋고. 왜? 경쟁을 하다 보면 싸게 되니까 소비자는 좋겠지만 경쟁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되게 손해를 많이 보실 거니까 항상 뭐를 하실 때 특히 시장 조사는 하셔야 될 것 같고 요즘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가 유행이 그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요.
마스크가 동이날 때 있었죠. 너도 나도 마스크 공장을 차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문 닫은 데가 더 많겠죠. 그래서 항상 남이 잘 된다고 저라고 잘 되는 거 아니거든. 그 사람이 운세가 있어요. 돈이 따를 때가 있어요. 돈은 제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운과 돈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오픈을 하거나 개업하거나 뭘 하실 때는, 사업을 하실 때는 항상 좀 미리 준비를 하셔서 다 시장조사하고 또 뭐가 지금 유행이하고 뭐가 안 좋은 걸 잘 연구하셔서 하면 절대 실패는 안 볼 겁니다. 여성은 자녀로부터 근심 걱정이는 운세니까 어찌됐든 1월달도 조심하세요. 이제 올해 9수 아닙니까? 그래서 9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몸 건강, 금전 또는 자녀 문제 이 세 가지가 대두가 돼서 조금 운세가 이럴 때는 저희 같은 무속인이 참 좋죠. 이렇게 수가 사나울 때는 꼭 선생님들 찾으십시오. 2월의 운세는 몸에 신병이 따르면 형제간의 친구간에 배신을 당할 운이고요. 병원에 입원할 수 수술 운도 있고요. 친하게 지내는 사람과 금전거래가 있다 보면 손해 또는 이성으로부터 망신수가 있으니까 또 조심. 2월에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볼 땐 9수나 3자가 걸릴 때는 일단 조심하셔야 돼요. 왜?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저한테 타켓트가 오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십시오. 3월의 운세입니다. 일회일비가 교체하는 시기, 안 좋고 좋고, 안 좋고 좋고, 좋고 안 좋고 이런 시기고, 가정에 파란이 일어날 징조, 부부의 이별수도 보이고요. 소심은 금물, 배신의 과감한 진출, 돌진, 앞으로 쭉쭉쭉 나가다 보면요. 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물론 분명 실패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 실패를 교훈 삼아 열심히 하시다 보면 분명히 본인이 보람찬 일도 생길 거고,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나의 뿌듯함, 자신의 자신감, 그게 생길 겁니다. 그래서 토끼띠의 신축년의 운은 87년 정묘생 35살짜리가 괜찮고요. 그 다음에 47살짜리가 괜찮고요. 그래서 9세에 걸린 쉬운 9살 분은 아마 올해는 이상하게 무속인을 좀 찾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얽히고 설킨 걸 좀 푸르시할 거고, 특히 송사 그걸로 좀 시끄러우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신축년의 토끼띠의 운세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